자, 이제 오늘 말레이시아 가기 전에 이제 우리 집에서 마지막이야. 지금 정리 다 하고 이제 나가기 전인데 되게 기분이 이상하다. 아쉽기도 하고 뭔가 기대 반, 설렘 반, 또 뭐 걱정 반. 근데 집이 이렇게 텅 빈 거 보니까 이사 왔을 때도 생각나고. 자, 이제 승민이 각오를 말해주세요. 이제 그때 문봉선에서 말했다시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할 거예요. 말레이시아로 유학하는 기분이 어때요? 엄마 말대로 걱정만 기대해봤네요. 자, 우리 이쁜이는? 나는 일단 너무 좋고 살짝 아쉬운 게 있긴 한데 그래도 가서 열심히 잘 살게요. 저는 이제 가서 아이들 유학하는 동안 아이들 곁에서 뒷바라지 잘하고 가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 집 그거 풍경 있잖아. 이렇게만 딱 여기에 시동천이 제일 오래된 많이 봤었어요.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지. 갑시다. 갑시다. 텅 빈 우리 집. 텅 빈 우리 집 안녕. 고마웠어. 인천공항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너무 안 오는 것 같아. 이제 차를 다 팔았으니까 버스 타고 갈 수밖에 없네, 그치? 응. 엄마 어디 있어? 혼자서. 이제 진짜로 유학 가는 거야. 야, 짐 진짜 많다. 그때 우리 이삿짐으로 다 보냈는데도 이렇게 많아. 백화점에서부터 진짜 뭔가 캐리어가 무서워. 머리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짐을 정말 많이 보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우리가 이제 있는 짐을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 자기 욕심이 좀 컸던 거 아닌가 싶어, 사실.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필요한 것만 남겨놨는데도 너무 많아. 사실. 사실 말레이시아에 보낸 짐 다 없어도 하나도 안 불편했어. 진짜 진짜 우리가 과하게 갖고 있는 짐들이 참 많다. 이번엔 느꼈지? 그래, 사지마 이제. 사지마, 묻지마, 사지마. 네, 마지막 공탄이다. 공탄의 안녕하세요, 오메가유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영상을 찍는데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 몇 가지를 골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아, 저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여행을 한번 왔었거든요. 와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뭐 물가도 너무 저렴하고 살기도 너무 좋고 온도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영어권 나라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의논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때 느꼈던 거는 말레이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동남아에 있는 국가이긴 하지만 이 나라는 이렇게 소득 수준이 낮거나 시민의식이 낮거나 그런 곳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말레이시아 이주를 이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는 이제 여러 개 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한국인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아무래도 이제 쿠알라룸푸르가 있는 이제 쿠알라룸푸르 시내 쪽 페낭이라고
저기 이제 섬 쪽으로 거제도. 네. 거제도만한 이제 섬이 있는 이제 페낭이라는 이제 그 주가 있습니다. 페낭이라는 주에 조지타운이라는 이제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가는 곳이 이제 싱가포르. 싱가포르 바로 이제 다리 건너서 있는 조호바루라는 이제 도시가 있습니다. 조호바루라는 도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신혼 여행 이제 휴양지로 알고 있는 이제 코타키나발루라는 이제 도시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쿠알라룸푸르로 이제 정했고, 인근의 위성 도시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가 이제 몽키아라라는 도시,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올드 한인타운 안팡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쿠알라룸푸 중심지로 이제 결정한 것은 이제 물론 이제 학교하고 가깝기도 하지만 일단은 모든 이제 병원이나 다른 문화시설 그리고 쇼핑시설 그리고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도 이 쿠알라룸푸르 중심지, 수도 중심 쪽에 비하면 다른 데는 사실 좀 불편해요. 맞아요. 아까 오메가 유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중심 쪽에 있다 보니까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한국 학교에서 교육을 하다가 이제 한계라고 느꼈던 부분이 사실 이제 사교육 부분도 컸고요. 컸죠. 사교육이 사실 너무 버거웠어요. 사교육 부담도 매우 컸고, 왜냐면 저희 아이들 둘인데 저희가 학원을 그렇게 많이 보내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많이 보내는 편이 아닌데도 뭐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는 넘게 들었던 것 같고, 사실은 저희가 소득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사교육을 사실 감당하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 것도 컸고,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제 교육의 역할을 학원에서 대체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사실은 저희는 좀 안타까웠어요.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해서 생활하면 아이들도 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말레이시아 여행을 와서 좀 놀랬던 게, 아이들이 저희가 영어 학원을 굉장히 오래 다녔거든요. 뭐 7살, 뭐 8살 때부터. 그렇죠. 거의 한 6년을 다녔죠. 맞아요. 다녔는데 실상 여기 나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뭐 시험 보면 잘 봐. 선생님이 너무 잘한대요. 학원을 보냈는데, 오, 뭐, 우리 아이들 영어 너무 잘한대요. 그런데 나와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희가 굉장히 상실감이라고 해야 될까? 너무 많이 놀랐어요. 충격이 컸죠. 너무 컸어요. 저렇게 6년 넘게 한국에서, 그것도 뭐 잘한다 소리 들어가면서 영어를 했는데, 여기 나와보니까 대화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맞나? 이 고민이 굉장히 컸어요. 이게 맞나? 이 고민이 컸고, 이제 또 하나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를 이 두 아이들이 받을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또 저희도 받고 아이들도 받을 것인데 이게 맞는 건가? 거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맞아요. 같이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도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또 물어봤었고. 맞아. 사실은 아이들은 친구들 때문에 이제 유학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흔쾌히 가고 싶다고 했었고, 아이들이 입학한 학교는 이제 쿠알라룸푸르 이제 중심부에 근처에 있고, 이제 쿠알라룸푸르 중심에서 안팡이라는 도시로 가는 그 도로 사이에 대사관들이 모여 있는 이제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 다니는 학교가 이제 그쪽에 있는데. 학비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은 편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결코 뭐 비싼 국제학교로 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저희 수준에 맞게 롱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의 학교로 온 거고, 일단 저희가 이제 학교 이제 관계자들하고 이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런 걸 위해서 몇 번 방문을 했었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걱정했던 것보다는. 일단은 학교를 입학하는 과정은 크게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우선은 학교를 먼저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학교에다가 내가 너네 학교에 입학을 하고 싶다고 레터를 보냅니다. 이제 메일이나 아니면 유학원을 통해서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제 학교에다가 저희 의사를 레터를 보내고, 거의 대부분 여기 학교에서 이제 이메일로 서로 이제 의사를 주고 받는데 이 피드백이 엄청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지금 국제학교 학생들을 좀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렇게 레터를 보내게 되면은 이제 학교에다가 일정의 테스트 비용을 이제 지불을 하고, 테스트 비용을 지불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지만 우선은 입학 시험을 원격으로 보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입학 시험을 뭐를 봤었죠? 그때 영어,
영어를 받고 그 다음에 수학을 받습니다. 수학을 받고 영어를 받습니다.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도 영어로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면 조금 이해를 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영어를 좀 해야 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학년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높은 학년에 수학 문제의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테스트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완벽하게 수행해야지 입학이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이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제 이 학생의 뭐 반이나 학년 이런 거를 설정할 때 아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현지에 있는 선생님과 이제 1대1로 토킹을 하면서 이제 시험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고 한 1, 2주 정도 지나면은 입학 허가서가 이제 결과가 나오고 네, 입학 허가서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입학 허가서를 받고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청구서를 보내줍니다. 청구서를 보내주면은 우선은 이제 입학 비용, 테스트 비용, 그 다음에 여기에는 디파짓이라고 보증금 형식이 있습니다. 이제 수업료에 뭐 몇 달치 수업료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이제 납부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학년 수업료를 납부하면은 이제 완료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수업료를 지불했다가 나중에 나 이제 가기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환불을 받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환불을 받기가 힘드니까 꼼꼼하게 돈을 지불하기 전에는 꼭 항상 검토해 본 다음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이삿짐을 해외 이사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검색을 하다가 해외 이사가 있어서 이제 전화를 하고 봤더니 해외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로 거의 가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외 이사를 준비하신 분들은 넉넉하게 한 두 달 전부터 알아보신 후에 연락을 하시고 미리 하시면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싸시는 분이 똑같이 이렇게 오세요. 오셔가지고 이제 가져갈 거를 이렇게 다 싸셔서 가지고 가셔서 이제 배에 싣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삿짐을 이제 한 달 전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말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버리고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만 남겨놓고 이제 다 보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집을 말레이시아에서 구할 때는 그냥 텅텅 비어 있는 집 아니면은 뭐 가구나 가전이 이렇게 다 있는 집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가전이나 가구가 다 있는 집을 들어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쓰던 가전이나 가구는 보내지 않았어요. 보내지 않고 이제 나머지 살림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다 보냈거든요. 이제 말레이시아 와서 저희가 이제 집을 구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숙소를 한 일주일을 저희가 미리 예약을 해놓고 그 일주일 동안 집을 구했어요. 집을 구하면 그 이삿짐 센터에다가 저희 주소를 보내주면 그 날짜에 이제 저희 집으로 그 짐을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네. 네. 이제 집을 얻으러 굳이 말레이시아를 다시 올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큰 가전용품이나 이런 거는 전압이 안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져오실지 아닐지는 잘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소형 가전 뭐 에어프라이기, 밥솥 이런 맞아요. 거는 충분히 이제 우리 여행용 어댑터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짐을 보낼 때 유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집을 얻으면은 바로 하셔야 할 게 집을 얻게 되면은 바로 이삿짐 센터에다가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짐을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입주 날짜와 거의 비슷하게라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사 비용도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네. 이사 비용도 뭐 엄청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해외 이사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많이 나오지 않고 한국이랑 뭐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싼 정도? 네. 그 정도였었어요. 저희가 뭐 짐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저희도 사실은 뭐 아이들 작은 방으로 하나 가득하게 짐이 있었는데 맞아요. 뭐 그렇게 해도 크게 뭐 부담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한국에서 이사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오는 조금 정도. 조금 더 나온다.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 와서 집을 얻을 때 어떻게 하셨죠? 무조건 이제 저는 아이들 학교를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이제 지역으로 이제 집을 임대를 해야겠다 하고 이제 여기 말레이시아에서는
아이 프로퍼티라고 어플이 있어요. 어플이 있어가지고 뭐 지역이나 이런 거를 선정하고 방이 두 개냐 세 개냐 뭐 돈은 얼마까지 최소한의 미니멈의 금액 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자기 그 컨디션에 맞는 집들을 리스트를 쭉 보여주거든요. 사진까지. 그거를 보시고서 일단은 저는 검색을 했고요. 검색을 한 다음에 여기 이제 현지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나 아니면 만약에 뭐 유학원을 같이 조인해서 오셨다고 하면은 유학원 직원이 이제 소개해주는 부동산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집과 부동산 에이전시가 가지고 있는 집을 이제 한 세네 군데 이제 이렇게 둘러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계약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외국에 나왔고 가장 걱정하는 게 아 여기 나와서 괜히 바가지 쓰면 어떡하나, 맞아요. 사기당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맞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이제 똑같아요. 진짜. 어느 업자를 만나서 하느냐 그게 그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전혀 뭐 여기라서 뭐 외국인이라고 사기를 친다거나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여태까지 봐서는 여기서 이제 유의해야 할 게 아이들 학교와 조금 거리가 있는데 집도 새 거고 임대료도 좀 싸다 그거를 하고서 아이들을 등하교를 뭐 30분씩 시켜줄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비싸게 주고서 아이들이 부담 없이 걸어가고 걸어오고 할 수 있는데 할 건지 그 부분은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 저희가 여기 있어 보니까 저희가 있는 곳이 이제 중심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엄청 많고 오토바이도 많고 뭐 많이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가 지금 학교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학교가 이 정도 거리다 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거 아침마다 못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하셔서 집을 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학교마다 스쿨버스는 거의 대부분 국제학교는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여러 학생들이 이렇게 껴서 타는 거를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크게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자가용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케어를 해주실 텐데 그런 부담감이 조금 덜하고 일단은 저는 일단 학교가 가까우니까 심적으로 되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집을 얻으시는 분들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부동산을 얻게 되면은 계약금 형식으로 한 달치 월세를 미리 줍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지 않겠다고 락인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한 달치 월세를 미리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되는 날짜를 이제 정합니다. 이제 그리고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이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야 돼요. 월세를 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구가 전부 다 들어와 있는 집인데 뭐 이런 가구는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또 없는 부분은 좀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입주할 때 입주하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제 부동산 에이전시와 이제 본인이 만나서 그리고 집주인 현지 집주인이면 집주인하고 같이 만나서 계약을 하시고 외국인 집주인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에이전시들이 이제 위임을 받아서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선은 여기는 보증금을 납부를 하는데 보증금이 한국처럼 고액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집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두 달에서 6개월 사이에 월세만큼만 보증금으로 이제 지불을 합니다. 보증금을 지불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달치를 미리 지불을 했어요. 두 달치를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에 미리 지급했던 이제 한 달치 월세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본 계약에서 미리 선불 이제 임대료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 대한 이제 보증금이 있어요. 그거는 거의 통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월세의 반 정도.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이다 하면 50만 원 정도 미리 받아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나라처럼 관리비용상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전기, 수도, 그 다음에 하수도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이제 임차인이 납부를 하는데 저희가 내고. 예, 그 지침을 부동산 중개인이 딱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너한테 임대를 하기 전에 지침이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내가 이만큼 납부를 하라고 할게 납부를 했어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거 다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에 이제 계약하면 되고요. 이제 그 계약서를
여기 나라에서 이제 스탬프를 받는다고 하죠. 스탬프, 스탬프를 받고 공증을 받아서 이제 다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에다 신고를 하고서 이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저희가 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이제 일단은 부동산은 임대를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웬만한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드들이 항상 상주를 하니까 크게 뭐 치안이나 이런 걱정은 쿠알라룸푸르 쪽에서는 크게 걱정은 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각 동마다 각 동마다 경비들이 있고 그리고 정문에 다 있고 맞죠? 올라올 때는 어차피 본인 GT로 찍고서는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네.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여기 와서 이제 계속 그랩을 이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놀러 와서 그랩을 탔을 때는 와 이거 마냥 편하고 너무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 편한 거예요. 부르면 바로 앞에 오고 막 먼 거리도 엄청 싸고 하니까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이번 이제 산다고 생각을 하고 그랩을 이용을 했더니 이게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깨끗한 차량도 있지만 지저분한 차량, 뭐 담배 냄새가 나는 차량, 심지어 뭐 그랩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신 분도 운전기사분이신데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메가유님이 그렇게 피지 말아라 아이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편한 점도 있고 아이들을 같이 태우다 보니까 좀 안 좋은 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차량을 좀 구입을 해야겠다. 이미 이왕 할 거면 좀 빨리 해야겠다 해서 이제 차량 구입을 생각을 하고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량 구입 같은 경우에도 여러 나라에도 우리나라 SKN카 뭐 K카 이런 것처럼 그렇죠. 중고차 어플이 다 있습니다. 중고차 어플이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리스트라는 어플이 있는데 카리스트는 그거는 신기한 게 새 차를 구입할 때도 이제 딜러마다 리베이트가 틀릴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나한테 돌려주는 이제 거기에서 조정 가능 금액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비교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중고차도 알아볼 수가 있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두 개의 이제 말레이시아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페르도와 그다음에 프로톤. 프로톤하고 페르도와도 이제 차량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중요한 게 새 차를 사려고 하면은 엄청 오래 기다려야 돼요. 엄청 오래 기다려야 돼요.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중고차를 사려고 하면은 상태를 좀 의심하기가 어렵고. 맞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대나 기아를 타보려고도 했었는데 현대하고 기아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서비스가 좀 받기가 좀 많이 오래 걸리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많이 타는 차가 일단은 페르도와 프로톤 이제 이 나라 차들은 많이 타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한 20%에서 25% 이상이 이제 혼다 차량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 다음에 도요타, 일본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혼다 차량도 새 차를 받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어요.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살려는 모델이 때마침 저희가 이사 왔을 때 이 페이스 리프트 되는 과정이라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차가 빨리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은 새 거 같은 중고차를 한번 사보자. 근데 오메가님 여기 새 차랑 중고차랑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사실은 중고차랑 새차 갭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사정은 비슷해요. 카리스트라는 그 어플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연식과 키로수, 금액을 맞춰갖고 또 검색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있는 지역, 뭐 쿠알라룸푸르 아니면은 셀랑고르, 조호바루 거의 대부분 이 세 개 지역에서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 개 지역에 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쿠알라룸푸르하고 셀랑고르 이제 이쪽에서 차를 이제 봤는데 이제 혼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인기 있는 차량은 중고 차량도 좀 많진 않아요. 없어요. 많진 않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한 1, 2년 된 차량으로 이제 새 차보다 가격이 뭐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더라도 컨디션이 좋은 걸로 해가지고 알아봤고 여기는 중고차 업체에서도 보증을 해주는 데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내놓은 매물 상태에 있어가지고 틀리면은 이만큼 보증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으니까 잘 알아보고 웬만하면 큰 업체, 리뷰가 좋은 업체에서 하시는 게 좋고 저희가 원래 살려고 했던 차량이 이제 새 차로 하면은 이제 만 링깃 정도 했어요. 아니 10만 링깃 3천만 원 정도 했는데 저희가 다 이제 등록비용 보험료까지 다 해가지고 2년 된 차량인데 한 7만 7천 링깃 정도 했으니까
거의 한 5,600만 원 정도 세이브를 한 거죠. 일단 차량도 깔끔하고 만족, 예. 좋아요. 그리고 혼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키로수별로 가서 의무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받아야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보증이나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가서 차량 검사 그런 거 얼마나 했는지 직전에 검사를 언제 했는지 이런 거 잘 알아보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여기는 차를 살 때 필요한 게 여권, 그 다음에 면허증, 물론 국제운용 면허증이 있어야겠죠. 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값, 그 다음에 보험료, 도로세, 이 세 가지입니다. 차량 사는 데 드는 비용이. 이 보험료나 세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담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싸면 싸지 비싸진 않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 나라에서 흔히 보이는 차로 깨끗한 차로 이제 이상 없는 걸로 골라서 타시는 게 가장 정도다. 아, 저희가 이렇게 우선은 이제 와서 그동안에 뭐 했던 거 뭐 느꼈던 거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했고요. 이제 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생활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궁금하신 점도 있을 테고 또 저희가 하면서 알아내는 것들도 정보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더 많은 정보 그리고 더 많은 얘기들 앞으로 더 많이 해드릴게요. 네.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다 대답 아는 선에서 다 대답해드릴게요.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말레이시아 쪽이 이제 관심들이 이제 많이 생겨가지고 한국인 분들도 많이 오고 뭐 중국이나 다른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겪어본 이제 쿠알라룸푸르에 한해서는 저희는 이쪽에서 주로 있으니까 일단은 뭐 거주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큰 불편이 없고 일단 물가는 많이 싸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영상을 이 저희 이제 한국인의 외국인의 입장에서 말레이시아의 이제 이런 상황과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 저희 관점에서 어떤지 계속 올려드리고 그리고 아이들 유학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계속 좋은 부분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허심탄회하게 정보를 알려드리고 생활하면서 불편하거나 이런 건 안 좋다 이런 것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저번 영상 이제 말레이시아 오기 전 영상, 국내 영상 이후로 저희가 좀 영상을 제작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못했는데 이렇게 올려드려서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영상을 꼭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와 더 많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